안녕하세요. 이렇게 매일 아침은 세입자방 화장실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건물 관리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여기 세면대, 지금 보면 세면대 물 빠지는 게 안에 푹 박혀 있죠. 요 세면대 교체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맨날 사람 모르면 5만 원 정도 하죠. 근데 간단하게, 여기 다이소 가면 위에 먹는 거 5천 원, 그리고 세면대 트립 이양 바꿀 때 한번 바꾸세요. 요거 5천 원, 이렇게 10,000원 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공구가 없으면 이 동사무소 가면 신분증 주고 이 공구 빌릴 수 있거든요. 신분 공구 없으면은 이렇게 공구 빌려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교체하는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잠깐만 들어보면, 먼저 세면대 밑에 커버가 있으면 이 커버를 분리시켜 주셔야 돼요. 보통 이렇게 실리콘 처리되어 있는데 요 칼로 뜯으면 뜯깁니다. 아따 썩었다 썩었어.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이양 교체할 때 요거까지 다 교체를 해 주시면 돼요. 먼저 요 위에 요거 몽키 스패너로 요걸 풀어 주시면 됩니다. 몽키 스패너는 좀큰 걸로 준비하세요. 아 이것도 안 되나? 작네. 와 이게 그냥 사가고 부서졌네. 교체가 시급했습니다. 자, 예전 거는 이렇게 몽키 스패너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 거는 이렇게 손으로 다 조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참 편리하죠? 어떻게 조립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먼저 세면대 위에 여기에 꼽힙니다. 그리고 여기 고무 부분이 여기 세면대 위에, 얘가 이제 암컷, 얘가 수컷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요거는 이제 하수구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한번 꼽아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있던 거를 분리를 시켜주고, 고무 파킹 있죠? 세면대 쪽에 있는 고무 파킹을 아래쪽에다 놓고 이렇게 넣어줍니다. 고무 파킹 꽂고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넣어주고, 밑에서 올라오는 요 세면대 부속을 요 상태로 여기 밑에 나사선에 이렇게 꼽아줘요. 먼저 이렇게 고무 파킹을 넣고 흰색 와셔를 넣고요. 고무 파킹을 손으로 최대한 밀어 넣어준 다음은 이렇게 손으로 돌려줍니다. 손으로 꽉 조아주시면 돼요. 다음에 여기에 배속으로 빠질 거, 요걸 연결해 주면 끝입니다. 이거 진짜 쉽거든요? 정말 어려울 거 없어요. 여기 다이소 가니까 3,000원짜리는 여기 중간에 청소함이 없고 5,000원짜리는 있더라고요. 5,000원짜리를 샀어요. 여기 고무를 이대로 쭉 밀어 넣어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쭉 밀어 넣어 줍니다. 얼추 한요 정도까지 들어갔어요, 지금. 그러면 이게 자바라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길이에 맞춰서 늘려주셔가지고 여기 배수구에 꼽아주시면 됩니다. 배수구에도 이렇게 역류방지 캡이 있어서 여기 배수구 들어간 쪽에 꼽아주고 이대로 이런 식으로 대략 연결해주면 끝. 아, 건물 관리인인데요. 세탁소 하수구 연결할 때그 고무 패킹을 하수도에 빠졌더라고요. 여기 원래 고무 패킹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건져내려고 이거 빌려왔어요. 그렇죠. 이게 또 애먹일 줄은 몰랐습니다. 이거 미리 이렇게 구멍이 되어보세요. 빠지면 큰일 납니다. 이거 저게 안 맞을 경우에는 그냥 바로 꼽으세요. 바로 꼽아도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일단은 열어보고 물 틀었을 때 우리 연결 부위가 지금 이쪽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물이 새는 거에 능력이 있는지 한번 둘러보시고, 없으면은 연결이 잘 됐고요. 물도 지금 잘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잠궜을 때 물이 받아지는지도 봐야 돼요. 자, 잠궜을 때 물이 이렇게 잘 받아지고, 이때 물이 새는 거 없이 아주 잘 받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끝났어요. 밑에까지 지금 조립을 다 해놨고, 뒷정리까지 끝마쳤습니다. 뭐 저희가 자주 해보니까 쉬운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근데 충분히 제 영상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되고, 또 주의사항만 잘 지켜서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교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만 원이면 떡을 치니까 나머지는 비용 아껴서 저녁에 또 맛있는 거 드십시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영상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